일요일날 교회 나가라고 예수님이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땐 교회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면 아니다 이런 예수님도 처음 듣는 말일 거예요. 교회가 없었는데 예수님 때는. 예수님은 유대교 회당 가서 그냥 강의하셨어요. 거기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래서 교회 가신 거예요. 자기 이제 도를 펴시려고. 원형으로 돌아가라. 원형은 깨달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서로 모여 있기만 해도 막 빛이 서로 공명하면서 더 밝아지는. 그래서 지상에 천국을 확장시키겠다는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하느님의 어떤 사도들의 조직. 이게 이걸 만들어 보고 싶지 않으세요? 교회 다닌다 안 다닌다. 또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요. 우리 교회를 다녀야지. 우리 교회 다녀야 된다. 이런 거다 내려놓으시고 성령의 사람들끼리의 만남이 교회다. 그 이름이 원래 에클레시아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보통 군대에 써요. 군대. 특수한 어떤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에클레시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천국을 확장하려고 특수 목적을 가지고 만든 조직을 말하는 교회는. 그러니까 그 건물이 아니고요. 지금은 자꾸 건물만 멋지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인과 기독교인이 만나서도 교회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절에서도 교회가 열릴 수 있는 겁니다, 원래. 왜냐, 원래 교회는 어디에서 열렸냐? 유대교 회당에서 주로 만남을 가졌어요. 없으니까 건물이. 아니면 공동묘지. 어디 지하실. 어디든, 누구 가정집. 사람들이 그 하나님 자녀가 모이면 교회인 거예요. 절에서 모이면? 절에서 교회가 열리는 거예요. 자, 유대교랑 기독교는 지금 이미 분리된 종교죠. 근데 유대교 회당을 썼다고요. 그러니까 종교도 따지지 않은 거예요. 장소만 있으면 거기 가서 모여서 교회란 걸연 거예요. 이게 원형의 정신입니다. 지금 건물을 멋지게 지으면 좋은데 건물에 갇혀요, 그러면. 왜 건물에, 우리 성령이 어떻게 건물에 갇힙니까? 성도는 하나님 자녀를 의미해요. 성경상. 이건 저는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말하는 성도는 하나님 자녀예요. 즉, 원래 육의 자녀였죠, 여러분이. 부모의 자녀였죠. 육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돼요. 그럼 어떻게 거듭납니까? 믿으면요? 아니에요. 믿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거듭나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각성돼야 돼요. 성령 강림해야 여러분이 성도가 돼요. 그전에는 올바른 성도가 아니죠. 준비 중이죠. 인간들이 교회 만들어 놓고 멋지게 만들어 놓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해서 그게 교회냐? 아닌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맞아요. 우리 교회가 알아서 세습하겠다는데 왜 시비야?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둔 적이 없어, 이 소리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의 사업으로 봐줘. 사업체로 봐줘라는 말이랑 똑같은. 우리가 성령을 밝히기 위해 존재한다는 자각이 없고요. 하나님 나라를 진짜로 구현하려고 존재한다는 자각이 없고요. 여기는요, 우리가 이 진리를 구현하기 위해서 불국토 만들려고 이 땅에 있다는 자각이 없어요. 뭘 고민하고 있는지 아세요? 영업 안 돼서 고민하고 계세요. 영업이 안 돼서. 전형적인 회사의 그 기업체에 사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볼까? 어떻게 사람들한테 더 마케팅을 해볼까? 마케팅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마. 오직 하나님 나라와 정의만 구해. 이런 예수님의 의견하고 반대가 되는, 배치된 의견입니다. 오로지 자기들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느라고 교회가 잘될 망할까 봐 걱정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 영업을 왜 걱정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영업맨이에요? 사업입니까? 교회를 사업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 일이라고 보고 계시면 안할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게 된다는. 가식으로 모인 곳에서는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곳은 속마음까지 진심은 아니기 때문에 성령을 안 믿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내일을 진짜 내일처럼 걱정하고 우리 일도 우리 일로만 알고 걱정하고 있지. 이게 하나님 일이고 하나님 사업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고민할 일이 아닌 겁니다. 지금 여러분 기독교 방송 어디든 유튜브 어디든 틀어놓고 얘기 들어보세요. 다그 걱정하는 내용은 인간적인 걱정이에요. 다 인간적인 고뇌, 인간적인 걱정인데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닐지라도 그게 발전하면 지옥 갈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